영역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영역을 잘 쓰는 게 마음을 인정하는 게 명령을 잘 쓰는 거지. 마음의 힘이 영역이에요. 그렇지? 마음을 거스르고 마음을 노엽게 하는 사람은 영역을 쓸 수가 없어. 아니, 내가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걔를 갖다가 홀대하고 걔를 무시하는데 마음이 나를 인정해주겠어? 안 하지. 고통당하게 되겠지. 염려가 뭐야? 마음을 내 뜻대로 부리는 거잖아. 내가 마음을 인정해야 기꺼이 나의 하인이 돼서. 알라딘 램프 알지? 이렇게 수리수리 마술 이렇게 하면 내 주인님 하고 나타나는 거지. 그것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마음은 어느 정도까지 부려주느냐?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는, 내가 원치도 않았던 좋은 선물까지 다 갖다 주는 게 마음이야. 그래서 마음을 한자성어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초보은. 절대 배신하지 않아. 반드시 내가 인정한 만큼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게 마음이고. 사필귀정? 반드시 올바르게. 처음에 조금 속는 것 같아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.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. 내가 세상에 미움을 주면 준 만큼 미움 받게 돼 있고,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면 그만큼 받게 돼 있고, 마음을 인정한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. 마음을 무시하면은. 마음을 무시하는 자체가 이미 올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은 올바르다는 걸 착하게 남한테 아, 네 이러면서 잘해주고 뭘 이렇게 고아원에 가서 뭐 기부하고 이게 그런 것들이 올바른 게 아니야. 마음을 인정하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. 어떤 마음도 열등감, 수치심도 남존여비도 다 인정해줘.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. 수치조차도 인정해. 그래, 나는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. 그 마음이 올라오면 인정하면 올바르게 가는 거고. 아무리 대단한 마음도, 잘난 마음, 의시되는 마음, 존경받고 싶은 마음,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정 안 하고 여러분 마음을 무시하고 있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구별에 와서 이 인생이란 학교에서 배워야 될건딱 하나예요. 여러분의 마음을 귀인으로 알고, 그게 귀인이야. 소중하게 알고, 어떤 마음이든 다 인정하고, 그 마음을 기꺼이 따라가고. 그래야 된다는 거. 그걸 배워야,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고통이 들어. 고통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고, 마음이. 근데 마음 공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?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무시하네. 어? 그리고 머리를 공부하네. 머리로 경전 읽고. 이러니까 인생이 안 변하고 공부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. 마음을 인정하는 게 바지.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해서 그 모든 마음을 다 부릴 수 있게 되고. 그치? 그 마음임을 만들어낸 자리, 그 마음의 생성과 소멸을 만들어낸 그 본래 자리로 들어가서 개업하는 게 그게 깨달음이잖아. 만물의 주인, 만물이 마음에서 나왔지?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. 그래서 그건 마음을 다 인정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을 인정한 만큼 염력이 세다, 에너지가 세다. 그래서 여러분이 혜라님 보면 에너지가 세잖아. 그건 일반인도 느끼더만. 뭔가 에너지가 세잖아, 그치? 그건 뭐냐면 마음을 인정해서 그 마음의 염력을 느끼는 에너지 장이 있지, 사람마다. 그걸 뭐 오라로 보는 사람도 있고, 또는 기운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느낌으로 느끼잖아요, 그쵸?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. 근데 그 힘은 마음을 인정한 만큼 그 마음을 부리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. 염력이 나오는 거야. 자, 이해됩니까? 네. 오, 왜 여러분이 마음을 인정하면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러면서 염력이 세지는 거예요. 염력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이 촉촉 한단 말이야. 신나지, 인생이. 응? 내 뜻대로 촉촉되면.